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파견 길고 있는 이병옥입니다. 지금 중성화를 이제 마쳤잖아요. 최종적으로 예. 내일 두 마리를 더 해야 마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다 마쳤단 말이에요. 저희하고 그 중성화를 마친 시점에서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허리가 좋네요. 도와줘서 진짜 고맙소. 아, 그 우리 여기 그 시청자분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그나저나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요. 이제 네. 앞으로는 이제 그 번식 안게끔 철칙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제가 잘 관리하면서 잘 키우려 합니다. 그 약속 꼭 지킬 거죠? 예, 예 꼭 지키려 합니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어렵고 나이도 무고하고 그런 게 이제 철칙으로 생각하고 우리 네. 또 사료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우리 홍언니하고 또 지인분들하고 네. 또 그때 오샘하고 네. 또 두리강구 삼 그 시청자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 사료 또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도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네, 그 사료 이렇게 저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진짜 고맙고 반려견을 사랑해 줘서 그 점이 더 고맙고요. 저 어려운 환경에 이렇게 도와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그 전에 그 잠바거든 먹이시다가 원래는 사료를 먹였잖아요. 예. 그런데 예, 개체가 많아지고 어려워지니까 예, 잠밥을 또 먹이셨잖아요. 예,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제가 회사를 이제 좀 다녔었고 조선소를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여가 되니까 이제 사료를 먹였는데 그때는 또 잠밥을 걸 수가 없고 이왕이 그 사료를 사서 먹인 게 더 내가 시간을 더 무시하고 회사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는데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그 회사에서 이제 퇴직이나 다름 없이 이렇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없다 보니까는 짬밥을 거저 먹였어요. 먹이는 과정에서 또 이제 죽는 경우도 생기고 입수식에나 이런. 예예.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가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사료를 도와주니까 진짜 고마운 일이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나 사료를 누가 도와주고 이런 날 장담을 못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러니까 그건, 스스로 예. 그걸 자립을 하셔서 예, 개체를 이제, 최대한 줄이시고 예, 이제 사료를 이제 직접 벌어서 먹여야 돼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노력은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환경이 풀리면은 제가 책임지고 또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려우니까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이제 사료 어떻게 안 하면은 또 이제 앞날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또 거저다 먹일지 제가 좀 여가가 되면은 이제 사료를 먹였지만은 개체 수를 더 번식되지 않게 저희가 중성화를 해줬잖아요. 예, 예. 이제 입양 보낼 어린애들은 다 입양을 빨리 보내시고 저희도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이가 든 애들은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개체 수가 확 줄잖아요. 예, 더 번식 안 될 거고. 그러고 나면 직접 자립을 하셔서 돈을 벌어서 애들을 또 먹이 살려야 되고 또 나이 든 애들도 가고 나면 우리 어르신도 자기 인생을 찾아야 되잖아요. 개들한테 묻혀서 이렇게 산에서 평생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마음은 없고 없어도 이제, 지금처럼 예. 개를 많이 키워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줄어들기는 이제 줄어들기죠. 중성화 시켰으니까 키워야죠, 그죠? 이제 나이 먹은 놈들 또 이제 산에서 또 금방 또 대가할 것이고 내가 봤을 때는 그럼 개체 수가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다른 데서 더 입양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입양 하겠어요. 그 할 수 없이 갖다 버리고 갔는 할 수 없이 눈물 겨우니까 그놈을 거둬서 이제는 책임 못 지는 애들 거둬도 안 예, 돼요. 이제는 군에다 연락해도 예. 그 사람들이 이제 해결을 해 주신다니까 예. 이제 그 점은 이제 좀 안심을 났어요. 라고 면회 가갖고도 이제 그 기억 좀 시켜가지고 제발 여기다 못 버리게끔 해달라고 말씀들 내가 드렸고 그분들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던 거 아니야. 최대한 신경 써서 해 주려고. 앞으로는 그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누가 버리고 간 사람은 없네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시청자분들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칠게요. 예예. 예. 그나저나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